이분은 이제 PC에서도 이미 4200점 금화라고 하거든요? 쭈빼기. 와, 에임. 안녕하세요. 어, 뒤에서 뭐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오, 야, 뭐야, 에임. 자포? 어, 근데 호그가 끌었어요? 아, 저, 에임이 쉽지가 않아요, 닌텐도로 하면. 아, 가만히 있는 건데, 아, 에임. 아, 이게 조작이 힘들죠? 확실히 PC는 다르네요. 저희 TV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하는데. 다이아에게 한번 그 의지를 맡기시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닌텐도 오버워치로 랭커를 찍은 분들을 6분 모셨습니다. PC 다이아 팀부터 상대해가지고 혹시나 다이아에게 패배한다면 역순으로 플레, 골드, 실버, 브론즈까지 한번 상대해볼텐데요. 과연 어느 티어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솜님 먼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닌텐도 오버워치 한국인 최초 금화 테일솜이라고 합니다. 사실 PC 유저들은 감이 안 오는데 금화를 찍는 게 어느 정도로 힘든 거죠? 이게 매칭이 한 네. 1시간 반 이상이어가지고. 아, 한 판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그 이상 더 가면 5시간? 그렇게 큐 잡혀서 다 지나면은 진짜 업장 무너지겠는데? 지금 PC분들이랑 상대할 때는 닌텐도에 존재하는 에임 보정도 꺼지게 되고 30프레임에서 게임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압조건에서 해야 되는 건데 어느 티어 선에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나요? 그 플레이까지는 이기지 않을까? 아, 플레이는 이길 수 있다. 뽑기몬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섭에서 플레이를 하는 오버워치 유저입니다. 독일 같으면은 콘솔 네. 유저들이 PC 유저들만큼은 적어도 많기 때문에 친구들 추천받아서 저는 스위치하게 됐고요. 진짜로 마스터 매칭 하나도 뭐 1시간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아~ 근데 크로스랭크 들어오면서 이제 플레이를 훨씬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그 점수가 올라갔어요. 확실히 아~ 매칭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사실 PC 유저분들은 아니 크로스플레이 업데이트 됐을 때 웬 뜬금 크로스플레이 업데이트 이랬는데 콘솔 유저분들에게는 이게 진짜 단비 같은 패치였던 거네요. 골드분들은 순수 닌텐도 유저분들이 많았는데 랭커분들은 이런 거에 좀 연결해서 하는 느낌입니다. 지난 골드 닌텐도 분들과 확실히 다른 플레이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랭커를 찍으신 분들이니까. 닌텐도 랭커 팀의 조합은 시그마 라인하르트의 캐서디 그리고 리퍼 모이라 메르시를 들고 갑니다. 오, 골드 닌텐도 하실 때랑 확실히 달라. 에임이 깔끔해 보이는데? 그치만 이게 다이아 PC 유저분들이 빡셀 거거든요. 지금 이 환경상 PC가 쪽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오, 근데 시그마가 잡았어요, 트레를 먼저. 근데 일단은 상대 뽕검이 오는데 이 뽕검에 대한 대처가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뽕검 1검. 아, 튕겨내는 거 끝내고 기다렸다 성명 맞췄지만 네, 나노용검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요. 와, 근데 잘하는 게 느껴진다. 일단 발키리 키면서 압박합니다, 먼저. 아, 네, 시그마 궁극기 두 명에게 너무 잘 들어갔고요. 로드오그 궁극기로 진영 가르면서 이번 한타도 다이아 PC팀이 조금 갖고 오는 모습인데 시그마 궁극기 일단 썼어요. 잘 뛰었고요, 두 명. 아, 근데 왼쪽이 캐서디 너무 까다롭죠. 아, 확실히 이게 빡세긴 하네요. 다이아들이면은 유튜버들 사이에서나 무시받지 일반인분들 중에 고수분들이거든요, 그죠? 카르시를 꺼내오는 일단은 랭커팀이고요. 아무래도 닌텐도다 보니까 정교한 에임이 필요 없는 영웅들을 일단은 꺼낸 것 같아요. 에임 보정도 없는 상황이어서. 아, 로드오그 그랩에 끌리면서 박밀 맞으면서 죽었고요. 아, 캐서디 때문에 파라가 또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어우, 빡세죠. 아, 이 입구 밖으로 나가기가 아예 힘든 상황인데요, 다이아 상대로는. 아무래도 이 닌텐도 콘솔 유저분들의 약점을 알고 있을 다이아, 그리고 피지컬도 있기 때문에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그마 궁극기 1인궁 들어갔지만, 오! 킬 안 냈어요? 이러면 포화 2인궁, 어느새 돌아서 2명 잡았고요. 궁극기가 많은 닌텐도 팀이기 때문에 해볼만한데, 이때 들어오는 뽕검! 1검! 메이시프트 기다렸다가 정수리에서 2검. 아, 거점 메르시가 밟아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게 네, 일단은 PC 다이아팀의 승리로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닌텐도 팀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해본 매치였고요. 플랫팀은 이겨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플랫 상대도 한번 해볼게요. 바로 이어서 닌텐도 랭커팀 대 PC 플랫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은 라자의 정크메이, 좀 뭔가 왕의 길 베이직한 조합을 들고 왔죠? 네, 반대로 플랫팀도 라자를 들고 왔습니다. 말 라자전 오랜만에 보네요. 아, 근데 일단 뒤돈 겐지의 아나가 먼저 죽었고요. 이러면은 1거점 좀 빠르게 압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2거점까지 빠르게 왔고. 오, 반대로 이게 금화를 달았던 이 둠피스트 보여주나요? 한국인 최초. 아, 확실히 자연스러워요. 닌텐도로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가? 오, 둠피스트가 루시오 하나 잘랐어요?
망치 잘 눕혔고요. 그치만 힙에 맞으면서 죽긴 했는데 호응 되나요? 두피가 맞돌진 했지만 네 호응이 되진 않았고 메르시가 그래도 부활은 성공했어요. 뿡둠으로 그냥 압박하고 있는 플랫팀이고 찍습니다. 아 메인시프트 파는 좋았지만 둠피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겐지가 마무리해주면서 살아나오는 모습이고요. 3거점에서 막아낼 수 있을지. 어 근데 5분 50초거든요 이거 되나요? 매지컬로 살짝 승부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 뽕검의 자탄이 아 용검의 자탄이 라인하르트 한 명에게 들어갔어요. 일단은 둠피 대 둠피. 어 메이 궁 너무 잘 들어갔죠? 라인하르트 낙사시키나요? 아 아쉽게 패시브 때문에 살았고 둠피궁이에 둠피궁. 아 1대1 키의 교환. 자 왼쪽에 루시 혼자 있다. 왼쪽 방에 어 왼쪽에 루시 혼자. 아 왼쪽 루시 혼자? 혹시 왜 이래? 어? 여기 루시 반. 오 맞돌진 반응? 아 죽을까? 오 망했다. 오 망했다. 정크레 타이어가 일단 차긴 찼어요. 상대 궁극기 많이 뺐고 우리 궁극기 많다. 타이어 그냥 집에서 굴려버립니다. 아 화염강탈 깨져버렸고 시그마 궁극기 3명 뛰었어요. 그 위에서 포화 덮어지면서 어 상대 피 많이 깎긴 했거든요. 근데 라인 피 잡았고 2대2 키 교환. 메르시 부활하면서 균형을 유리하게 갖고 가나 했지만 시그마가 죽으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켜지는 겐지 용검 오 팔아 썰고요. 가만히 있는 모이라 죽음을 받아들이나요. 정크까지 잡으면서 네 일단은 다음 한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크 타이어가 차긴 차요. 타이어 굴렸고요. 어 타이어 2인궁 아모른 직다 둠피 필. 어 근데 엄청 빠릿빠릿하네. 와 티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긴 한다 닌텐도도. 안녕하세요. 아 루시 얄밉게 살아가요. 이 뒤에서 괴롭히는 게 너무 얄밉네요. 아하하하하. 아, 저 루시우 너무 얄미워요. 화났죠, 이 둠피스트. 어떻게든 밀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오, 근데! 둠피 부활 성공! 아모르직 다 팀 균형 맞춰줬고, 라이너트 피 없는 거 잡아냈고요. 덧밟은 둠피스 잡고요. 아, 문제는 이 용검을 어떻게 썼느냐인데. 뽕검! 1검! 2검! 아, 이 질풍참의 화면 전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결국에는 이거점에서 막히는 그림으로 가네요. 오케이 바로 이어서 골드팀 상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네팔맵이어서 그런지 서로 파르시 대 파르시 들고 오고요. 빙벽 잘 깔았죠? 오 겐지랑 아나 못 넘어왔고요. 네 일단 파르시가 넘어온 상황. 파라 대 파라 파라 대 파라. 아 라인하르트 궁 곧 차죠? 지금 차요? 상대 주방도 빠졌고요. 과연 망치 닌텐도 랭커팀. 아 수면총 모이라 융아 좀 뒤늦게 켜봤지만 이미 킬로그가 많이 뜬 상황의 닌텐도 랭커팀이고요. 저 메르시 뭐죠? 일단 자리아가 낙사했어요 갑자기? 그쵸 디바가 좀 파라를 견제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 메르시 뭐야. 다시 한번 오는 파라 그리고 골드 겐지의 용검. 파라가 없으면 할만한가? 안 그래도 닌텐도 팀에서 파라 상대한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뺄 수 있냐라고 하시긴 하셨었거든요. 아 아깝게 선생님도 혹시 파라가 양악이에요. 파라가 너무 빡세면 한번 금지하면 이겨볼 수 있을 것 같나요 골드? 재도전 해보고 싶으신가요? 네 금지 어, 일단은 랭커 팀에서 겐지 파라만 조금 서로 비활성화하면은 어, 이겨볼만 하지도 않을까라는 말을 해가지고 골드 팀에서 다시 한번 재도전 해보고 도저히 안되면 실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라 비활성화 시키니까 에코를 하네. 어 이번엔 좀 할만한 그림인가요? 어 톱 밟았어요? 메르시 부활 성공했고요 아직. 그리고 궁극기를 빨리 채운 뿌빠삐 닌텐도 팀 랭커. 타이어 굴리죠 해킹 끝나자마자 계단 타고 갑니다잉. 아 아슬아슬하게 에코가 살아나갔고 이분은 이제 PC에서도 이미 4200점 금하라고 하거든요. 와 에임 손브라 헤드 꽂힙니다. 해볼만한 상황인가요? 근데 뽕라인 아 빡세죠. 2대2 킬 교환 상황인데 망치가 있어요. 단밤지건 박상범 1킬
나노 강화제? 어, 토르비온 궁극기? 과감하게 썼어요? 해킹? 어, 신중하게 몸샷 한 발? 야, 저 에이밍이 되긴 되네. 어, 좀 빡세요. 왼쪽 뒤에 180도 뒤에서 오는 게 너무 대처가 힘들어. 오오오! 아! 초코 어디가? 뭐야, 가는 거예요? 어, 죄송. 뭐죠, 진짜? 이때 잡고 날라오는데! 내가 쏘는다. 아, 이거 나왔잖아. 아, 정크가 죽었고, 둥키에게. 뒤에 보이라. 아, 답답하죠. 저 뒤에서 오는 거에 대한 대처가 좀 빡센 상황입니다. 힐벤으로 라인하르트가 죽었고, 거점에 지뢰바 깔립니다. 함을 붙일 수 있는, 어? 모이라님 어디가요? 이 레킹볼이 안 죽거든요. 근데, 오, 레킹볼님은 어디가요? 밀렸네요? 아찔하네요. 과연, 아, 망치! 디바 눕혔고, 그때 땡겨주는 석양 3인궁! 그때 오는 타이어! 깨져버리고요. 유노 각폭하러 가죠 지금. 또 각폭 위치 못 참거든요. 아, 또 유노 각폭. 과연 아, 자폭도 3인궁 거점 밟지 못하면서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추가 시간까지는 버텨낸 모습의 닌텐도 랭커팀입니다. 뭐 이번엔 캐서디를 들고 가요. 어? 뒤에서 뭐 소리가 났던 것 같은데? 오, 야 뭐야 이 닌텐도 랭커 제니아트 한번 볼게요. 오, 좋아 걸어주면서 석양! 아, 게임 돌아가야 되는데! 초월까지 써보지만 이미 시그마가 죽은 상황이어서 살짝 어려워 보이고요. 오, 야 헤드 한방 맞췄는데? 역행 뺐죠? 아, 그치만 얄밉게 살아가고요. 서로 성장 난사! 아, 트레이서가 도와주러 왔어요. 아, 팀원들은 앞에 있는 상황이어서 그 다음 이제 제냐타 불리겠죠? 아하, 남은 시간 40초. 뭐하는 거죠? 네, 올라왔습니다. 아, 라인한테 방벽 잘 막아줬고 뽕라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골드팀에게 무너지고 마는, 네, 닌텐도 랭커입니다. 바로 가도 될까요? 네네. 난 실버, 예, 실버 가야됩니다. 가자. 근데 이제 실버는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요? 실버는 파라 해도 되나요? 파라는 좀 힘든데. 아, 네. 스위치에는 국룰, 아, 룰이 있어요. 이제 바스하고 파라를 안 된다라는 욕, 맞아요. 욕을 먹어요. 아, 그 파라는 견제는 빼도 파라는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게 닌텐도의 국룰이에요? 파라를 하면은 이제 카톡 다른 먹어요. 애들이 찾아와서 욕을 받아요. 아, 네, 서로 그냥 이게 협약된 건가요? 맞아, 너무 맞아. 좋아가지고 꺼내지 말자. 네. 서로. 어, 그러면은 파라는 빼고 하는 걸로 하죠. 할리우드 전장에서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라인인 선을 들고 왔어요. 조금 더 딜을 보충하겠다는 거죠. 안정적인 에임으로 자리아 호구 조합을 들고 옵니다. 실버팀 닌텐도 유저들 까다로워하는 겐지도 역시 들고 왔고요. 실버의 겐지는 안 까다로울지도. 아, 성당이 아쉽게 빗나갔고 일단 윈스턴이 그래도 궁극기가 곧 차요. 잡아줄 수 있나요? 아, 궁예! 아, 1% 너무 아깝게 죽었고 한국인 최초 그랜드마스터를 달성하게 해줬던 그 둠피. 와우, 아나 예측으로 잡았고요. 로도그가 토리돈을 잡아줬고요. 이때 갑니다, 뿡광! 어? 어? 아, 수면총 재워놓은 거 일검했고요. 인스턴 궁극기 조금 있으면 차는데, 아, 또 궁극기 98%에서 죽어요. 어? 어? 뽕 받았어요? 어? 어? 두두두두두두. 아, 뽕 솔저는 세죠, 그래도? 둠피까지 잡으면서 파티까지 불사로 살아남았고요. 그치만 이미 피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무리되는 그림이고, 메르시가 근데 열심히 비비고 있어요. 윈스턴 궁극기 차나요, 설마? 궁극기 90%? 아, 또 이번엔 중국계 95%에서 죽어요. 남은 시간 50초. 자탄 가나요? 아, 라인한테 한 명 못 걷고 본인 팀이 갑분싸 될 위기. 어, 근데 이때 위험한 리퍼 궁극기라고 할 뻔했어요. 혼자 돌고 있고요. 그때 오는 용검 1검 2검 3검. 아, 망치가 끊겼어요. 아, 둠피가 근데 그때 1킬 거점 밟지 못하면서, 야, 이걸 또 아슬아슬하게 3거점 말미에서 막아내네요. 아, 로도가 근데 모이라를 잡았고. 잡고. 어, 근데 호그가 끌었어요. 아, 호그가 끈 마폭에 같은 팀 킬러 두 명이 죽었습니다. 비트를 끊어주면 좋거든요, 정크래시.
아 근데 빅트 결국 썼고 시간을 열심히 끌고 있어요. 어 근데 1인궁 아 근데 상대 뽕라인 망치에 그리고 석양에 아쉽게 어? 뭐지? 아 실버가 실버했다. 마지막에 앞에 나가서 흥분해가지고 랭커 닌텐도 팀이 이겼습니다. 야 네이스. 어 나이스 밀어버리네. 야 너 야 홀킴이야. 홀킴 버리겠어. 와 야 마지막에 지렸다 지나이. 아 그럼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닌텐도 랭커 팀 과연 PC 상대로 에임 보정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티어 상대로 이길 수 있을지 알아보는 컨텐츠. 쫄깃한 접전 끝에 C9이라는 실버팀의 실책으로 게임이 끝이 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컨텐츠와 즐거운 소식으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